네,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시작 전에요. 방금 7시 39분에 들어온, 오전 7시 39분에 요청 들어온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안내사항 관련한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하시고요. 접종 후에는 통증 발생 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하시고 미열 증상 시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하시고요. 발열 근육통 몸살 증상 시에는 해열진통제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 부위의 붓기, 통증, 발적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또 접종 후에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 복통, 다리 붓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해도 발열, 몸살, 두통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그리고 접종 후 급속한 기운 저하,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또 접종 부위 외에 멍과 또는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의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119에 신고하시거나 응급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이 발생할 경우,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접종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질 경우 응급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 청원 게시판에 20만이 벌써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 이게 폐지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또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이 의제들 오늘 좀 집중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이 모병제 이슈가 대선 때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두 분, 이 모병제 자체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부터 황수영 팀장님 찬성하시죠? 아, 저는 모병제에 지금 당장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네, 모병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상 일부 모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병제의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군대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모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더불어서 또 군사 영역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가져올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대라는 것이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고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런 군대의 문제를 어떤 소수의 관심사로 만들고 전문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부분도 모병제 도입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나 또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나 개입을 모병제를 했을 때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인구절벽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징병제로 가면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 저는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유지하고자 하는 병력의 규모가 우선 너무 많은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이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말의 병력 수준을 60년 정도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예. 안보 환경이나 전투 환경이나 사회도 많이 변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이 점령을 하면서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에서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복무기간도 12개월까지 당장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징병제 하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예.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병제를 도입은 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일단은 병력 규모부터 줄이는 게 순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인균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모병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저 그 팀장님께서는 병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어떤 안보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한국군의 무기 체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만 생각해봐도 북한에게 주어진 조건과 우리 한국군에게 주어진 전쟁의 승리 조건이 달라요. 우리는 일단 160km를 전진해서 평양을 점령해야만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선에 가는 것이고 북한은 40km만 전진해서 서울 북쪽까지만 오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40km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병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가 많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병제는 그 인구가 1억 2,600만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자위대의 정원이 26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26만 명을 못 채워요. 그래서 지금 한 24만 명 선밖에 유지를 못하고 자위대원의 초봉이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되죠. 그래도 못 모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 일본보다 41%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만 명을 어떻게 모병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보다 인구가 40%인데. 그래서 안보 환경이 즉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모병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다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여기 보니까 20만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건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신 대표님, 여성 징집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박용진 의원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에서부터 촉발된 이 논란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좀 시적절하게 긍정적인 어떤 그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의 징병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제 남성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계속 논란들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 여성들이 스스로 우리도 징병해달라라고 소원을 해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했고 스웨덴도 그렇게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뭐 거의 못 되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우월적인 혜택을 받는다라는 평가도 남성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은 뭐 체력이 적으니까 그 취약하니까 군대하고는 안 맞다라고 하기에는 요즘 군대에서 여성이 할 수, 또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22사단 쪽에서 경계가 뚫렸는데 그 경계를 잘 설 수 있는 그 CCTV를 보는 분야라든지 정훈 또는 행정, 정보 이런 곳에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군대가 50만 명이라고 해서 창끝에서 전투를 하는 전투원이 50만 명은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 중에서 주로 전투원은 한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반은 지원, 행정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서 여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황수영 팀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 네. 앞서서 또 병력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 이제 병력 규모를 줄일 때이지 모두가 군대는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규모,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인 유사시 이제 북한 안정화 작전 같은 경우, 북한 점령 같은 경우도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군사전략 차원에서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전제 하에서 여성 징병제의 경우에도 저는 지금 규모를 줄일 때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성 징병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 청원의 경우 여성 징병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우리 군이 병력 보충에 차질을 겪고 있다. 무리하게 징집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어 있고 편성률을 높이는 것도 무리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력 수요가 부족하냐 그 전제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을 징병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법적 등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들 감수하면서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남녀평등 공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남녀 모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자라는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남녀차별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주의 문화라는 게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심화하는 원인 중에 오히려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고 총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폭력이나 위계나 적대행위 같은 것들을 경험하거나 훈련받는 일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남성에 있어서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저 신 대표님 방금 저 네. 황 팀장의 의견에 뭐 반론 제기할 분 있습니까? 네, 그 예. 여성들이 예. 뭐 지금 뭐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외로 예. 그런 그 찬성의 뜻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 팀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이 군사력의 규모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랬는데, 네. 일단 그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소 50만 명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무 기간을 오히려 3개월 더 줄여버렸죠. 그러면 복무 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이건 다른 어떤 그 징병 방식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그 여성은 과거에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예. 군 복무하고 또 다른 그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요 그 과거에 이제 그러한 논란이 되었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역 복무 비율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면제를 받든지 아니면 당시에 뭐 단기 사병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 때문에 92% 이상이 군 현역을 복무를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또 특히 각 군의 여성 부사관들이 있는데 그 여성 부사관들을 모집을 하는 그 비율을 보면 경쟁률이 한 6대 1 정도 됩니다. 네. 여성들이 군대에 오고 싶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장교가 아닌 부사관에 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성들도 충분히 우리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러면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 또는 뭐 징집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그러면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대 1이라면 더 이렇게 여성 부상을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예. 여성은 그 군 부사관을 6대 예. 1을 지원하면서 예. 사병 병사는 하지 않겠다. 이제 예.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예. 남성은 반드시 여성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병사를 가야 되고 여성은 예. 지휘관이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예. 생각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성하고 남성의 복무 기간이 달라요. 예. 이스라엘 이제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뭐 병과 따라 좀 차이도 있지만 주로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성은 전투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똑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의 정치혁명에 보면 정예 예비군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예 예비군 하려면 지금처럼 예비군 훈련 뭐 2박 3일 동원하고 예. 비디오 뭐 교육 훈련 실내 훈련 하루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1년에 30일 이상의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경우에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예비군 자체를 제대를 시켜줘요. 면제를 해주죠. 예. 우리도 뭐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여성은 선택적으로 현역 복무를 남성과 같이 18개월 할 수도 있고 12개월 할 수도 있고 남성은 18개월 복무를 하죠. 그렇지만 여성은 현역 한 12개월 차등적으로 복무를 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18개월 남성과 똑같이 사회 대체 복무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일손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이런 곳에서 일정 기간 남성과 똑같은 그 기간 동안 복무를 예. 하면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성들에게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현 팀장 예,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인가 늘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 중병 형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성 중병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병과에 따라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다를 수 있고 또 근데 그런 신체적 차이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또 젊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병역 제도의 틀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무했던 또 여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또 전통적으로 또 여성화되어 있는 역할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이제 병과 배치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긴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황고선의 출발사 아침 지금 모병제, 여성 징집제, 군 가산점제 부활 관련해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의견 주실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지금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이 그 군 가산점제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황수현 팀장께서 좀 의견을 주십시오. 네, 사실 군 가산점 제도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또 소수의 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네. 군복무를 한 모두에게 주는 정당한 보장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요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이유 중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가가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 비제대군인, 복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해결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인데요.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체 건강한 남성이 또 대체 불가능한 어떤 젊은 날의 시간을 군대에 가야만 하는 현행 병역 제도가 누군가에게 희생이 기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가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의무가 왜 필요한지 또 정당한지 그 의무의 규모가 얼마여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군 가산점제와 같은 차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희생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군가산점제 이거 보니까 그 전용기 의원이 이제 뭐 개헌을 해서라도 부활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장님께서는요? 예. 방금도 이제 반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역시 오래전부터 군가산점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가산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지 못하는데 그게 뭐 큰 효과가 있나? 라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또 남성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 국가에서 나를 이만큼 나의 봉사를 이만큼 인정해 주었다라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들은. 그래서 비록 공무원 시험을 치고 공무원 입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평생토록 그 가산점을 쓸 일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 라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군에 입대를 하는 사람의 비율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여성이 이제 군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죠. 간부가 아니라면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여성 징병제와 병합을 한다면 이것은 차별적 요소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나는 현역을 가지 않고 대체 공무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을 할 것이다. 라고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그 가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국가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산점은 굉장히 필요하고 과거에 이제 ROTC나 이런 또 간부를 하면
대기업 취업에서 또 그 면접에서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당시 이제 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그런 것을 그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이 간부들도 ROTC 28개월이나 하고 현역은 18개월밖에 경산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간부 수급도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우리 안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으로 군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아직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군 가산점제를 적용을 만약 하게 되면 그 입사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성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합격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벌써 점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건 뭐 차별이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성 직병하고 같이 병행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황 팀장님, 이 군 가산점제 이게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뭐 어떤 뭐 공무원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입사할 때 그 단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떤 그 군 복무에 대해서 가산점이라는 이 명칭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예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 뭐, 합의점 등으로 뭐, 예. 찾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뭐, 공무원에 있어서 호봉 문제라던가 그런 예. 부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 가산점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제대 군인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식에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네, 찬성할 수는 없지만 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떻게 더 잘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 더 이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논의를 해야 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혹시 이게 이제 뭐 그냥 무조건 뭐 무병제로 가자. 어떻다 그런 거 떠나 가지고 지금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그런 곳에서의 어떤 그 여성 남성 다 이렇게 징집되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예를 좀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예. 94%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가끔 군에서 이제 뭐 총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예. 관심사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즘 예. 이름을 바꿨는데 예. 그 관심사병에 대한 것도 등급이 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90%가 넘는 인원들이 현역 복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비율들 즉 군에 오지 말아야 할 그 젊은이들이 네. 어쩔 수 없이 그 군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현역 판정률을 저는 뭐 한 70% 대까지는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 각 부대에 보면은 한 20% 정도가 그런 그 관심을 받아야 할 또 배려를 받아야 할 그런 병사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5명 중에 1명, 분대, 1개 분대에 2명이 그렇게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또 전우회가 형성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복무 판정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예. 결국은 군 복무 기간을 대폭 늘리든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18개월로 떨어진 걸 다시 30개월 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여성들도 징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면 또는 그 정신적인 면 모든 면에서 좀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군에 와서 정말 불행한 시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투력이 다운되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처럼 차등적인 남녀가 굳이 뭐 같은 기간을 복무를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또 남성은 전투병과 여성은 행정지원병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도 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3부 마칩니다. 잠시 4부에서는요. 민주당 당대표 도전하는 우원식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자, 선거 패배 이후 이제 당 재건하고 대선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막중한 당대표 자리 도전하는 자 3인방 중에 한 분이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지금 전국 돌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신 데 있습니까? 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 예. 영남권에서 토론회도 하고 예. 내일은 이제 연설회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정입니다. 어제는 대전에 가셨죠?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십니까? 대전 예. 갔다가 청주 갔다가. 아, 그러셨군요. 오늘 바쁜 일정 좀 소화 중이신데. 네. 제가 봤더니 어제 그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대표 네네. 되시면 이런 말씀하신 네네.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바라는 선거 결과가 정말 걱정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정말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 이 국민의 민심이 우리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밤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우리를 크게 바꿔야 되고 쇄신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동안 당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불공정 불평등에 의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가 겹쳐서 민생이 정말 어렵고요. 예. 그런 속에서 부동산 값이 급등을 했고 LH까지. 그래서 이런 민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큰 변화의 방향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변화의 방향 중에 하나는 정말 용광로 원팀을 그 민주당을 끌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용광로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정말 이 당을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첫 원내대표로서 이런 그 용광로 원내대표단을 꾸려서 첫 그 어려운 시기 문재인 정부 일기 예.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었던 여서야대 시대를 잘 이끌었거든요. 하여튼 예.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리더십이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이렇게 사심없이 대선 주자를 빛내줄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것들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당을 쇄신해갈 그런 적임자로서 그 제가 예. 그 이번에 선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용광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광로에는 그러면 최근에 사실 그 초선 오적으로 몰린 저 초선 의원들 다섯 분 조국 전 장관 하시는 관련해서 비판을 했다가 사실은 뭐 역풍을 맞았는데 네. 사실 이 초선 의원들 지적은 좀 민심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심 안에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초선 의원들도 용광로 안에 끌어들이시겠다 이런 의견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예. 갈라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은 총체적으로 지적했고 또 이런 그 180석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예. 국민들의 민심도 매우 어려워졌고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본 거거든요. 예. 이런 데는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같이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묶어 세우는 것이 용광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민주당을 원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민심이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부동산 정책 이게 사실 뭐 원래 목표와 다르게 하시면 시장 안정도 사실 안 됐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거 오늘 부동산 특위 오늘 열리는데요. 아마라도 규제 완화 쪽으로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핵심은 부동산값 급등을 막지 못한 겁니다. 예, 급등. 그것에 따라서 대책들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박탈감 그리고 영끌로 인한 부담. 이것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이고요. 예. 거듭 강조합니다만 큰 원칙은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방법은 섣부른 이 규제의 완화를 이러저러한 백과쟁명식으로 내놓기보다는 예. 이 과정에서 이사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이제 같이 지금 경쟁하시는요 다른 의원 두 분이지 않습니까? 네. 송 의원님 다음에 홍 의원님 두 분은 사실 그 특히 송 의원께 송영길 의원께서는 DTI를 뭐 90%까지 올리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DTI LTV를 90%까지 올린다는 것은 예.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DTI LTV를 80%까지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부동산 급등의 도화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보다 더 규제를 더 풀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문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예. 이사 대책의 방향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를 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까지 가면 저는 뭐 조금 손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손댈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 안정이라는 대책에 대해서 예. 역행하는 것이 되고요. 또 홍영표 의원이 또 이야기한 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종부세가 그 저촉이 된 거는 한 3.7% 정도의가 대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종부세를 완화함으로 해서 예. 아 이제 그 집을 갖고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그 이런 저 집에다 계속 투자해도 된다 이런 느낌을 국민한테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안정이라는 기조 속에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당이 늘 국민의 민심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큰 민심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수행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부작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기구에서 예. 충분히 논의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종부세 대상에 보니까 전국은 4% 가까이 되고요. 네. 서울은 16%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봐도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훨씬 강하고 그 필요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엄중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논의를 하되 기조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민생 말씀하실 때요.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진짜 피해가 큰데, 우 의원께서는요, 이분들한테 재난 지원을 지금 뭐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예, 법을 좀, 이쪽으로 좀, 예, 배정하시겠다. 이런 네네. 입장이신 거죠? 지금 아주 민생이 정말 어렵죠. 예. 코로나로 들어서기 전에도 불공정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 중산층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 여기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는 것보다 예.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코로나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있을 때 국가가 영업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할 그 명령 권한이 있거든요. 예. 단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손실 보상에 대해서 우리 재정 당국이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예.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국가 재정은 OECD 전체로 봐서도 가장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예. 그것 자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써서 보호해야 되는데 쟁점은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볼 거냐. 예. 그것은 과거의 손실이기 때문에 소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손실은 누적된 손실이고 현재의 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는 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의 규모에 대해서 국가가 파악하고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예. 아 국민들이 이런 위기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도 백신 수급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좀 큰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러시아 그 백신 스푸트니크 V 이것도 좀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백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그 정상회담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네. 어떤 전반적인 수급 상황 관련해서 뭐 백신 외교라든지 백신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신이 제대로 수급되고 11월 말까지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했던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네. 정부에서 백신 제조사들과 지속해서 협의해서 백신 조기 도입을 추가 확보하는 네. 이런 노력 중이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제 백신 한미 스와프를 통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당 대표가 돼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백신 확보고 국민 불안감 해소 그리고 경제 회복,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 예.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아. 백신 수급은 물론이고 집단 면역 형성에 정말 촘촘한 재난지원 정책까지 그렇게 예. 해서 코로나를 넘어서는 그런 그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당대표 도전하시는 이유 여쭤봤을 때요. 그, 대선이 지금 내년, 네, 3월인데, 그러면 대선을 준비하는 또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앞으로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뭔가, 예,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경선 관리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후보들 간에 충분히 그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죠. 예. 이 우리 경선 관리의 원칙은 당원 당규에 있고 그 당원 당규를 잘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변경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내 갈등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하되 후보 간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경선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목표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당을 쇄신하고 좀 예.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노선과 방향도 바꿔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갈 것이고 그리고 당의 운영도 바꿔라. 정말 당을 용광로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흔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 원팀으로 그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으면서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민심 얘기하실 때, 뭐, 사실 민심, 당심, 괴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우 의원님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는 뭐, 친문, 비문 얘기할 때 비문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때는 또 친문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개파라는 거는 공천권이라는 그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적 모임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에는 전통적 의미의 개파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동안 당의 방향을 잡아오고 당을 운영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당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예. 쇄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자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요구대로 예. 국민의 삶으로 가서 민생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당의 지금까지 운영과 또 당의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잘 바꿔가는데 거기에서 서로 쟁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알려주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남녀 3명씩 그 영광의 얼굴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참 숨막혔던 대표 선발 과정 뚫고 오늘 5시 넘으면 뭐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라디오 끝나면 저도 바로 원주에 있는 양궁장 당일 출장 가가지고 예. 양궁 경기 직접 보고 선수들한테 뭐 각오나 의지나 마음가짐 뭐 이런 것을 좀 물어볼 예정입니다. 예. 간만에 보는 거라 좀 설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취재가 안 돼서 갈 수가 없었는데 현장 동선을 뭐 선수들이랑 미디어랑 분리해서 그래요? 저희 뭐 검사도 안 받고 그냥 가도 일단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도 저 멀리 트리뷴에 선수단 앉아가지고 진행한다는데 뭐 완벽한 양궁협회가 알아서 어련히 잘 해놨겠지 생각하면서 예. 예. 코로나 시대 뉴노멀 회견 기대가 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다음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격 황제로 불리죠. 진정호 선수. 네. 올림픽 티켓 땄다면서요. 극적으로 땄습니다.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했을 예, 텐데 예. 그렇죠. 사실 여기 결과 딱 보고 어제 사무실에서 여기는 또 현장 취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딱 결과를 보고 사무실에서 될 사람은 된다. 역시 난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국가대표 선발전 10m 공기권총 부문인데 전날 4차전까지는 진종호 선수가 7위로 탈락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5차전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마지막 한 발을 10점 만점에 쏘면서 600점 만점에 585점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공동 2위였는데 이제 상위 두 명까지가 이제 출전권이 주거든요. 예. 근데 동점자일 때는 우리나라의 올림픽 쿼터를 따온 선수가 우선순위를 갖게 돼서 세계 선수권 때 한국의 올림픽 쿼터를 받아온 진종호 선수가 도쿄행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시작으로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건데 그동안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딴 명사수입니다. 예. 뭐 베이징, 런던, 리우에서 3연패 했던 50m 권총 종목이 사실은 도쿄올림픽에서는 폐지가 됐어요. 근데 10m 공기 권총, 그러니까 어제 이제 티켓을 딴 그것도 예. 그 개인전 부분 또 혼성전까지 두 개 종목에 나설 예정이고요. 예. 이 종목도 사실은 런던 때 금메달 땄던 종목이라 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 어제 진종호 선수 경기 보면서 방송사가 좀 바빠졌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진종호 선수 올림픽 해설위원 섭외 1순위잖아요. 사실은 예, 예, 예. 도쿄에 가게 되면서 마이크 대신 총을 잡게 됐고요. 그 4년 전에 사실 금메달 따고 YTN 출연해서 외국 선수들한테는 올림픽이 축제인데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숙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부담감 또 경직된 분위기 이런 거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예. 다섯 번째 나가는 이제 베테랑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하고요. 조만간 예.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인데 열려야 뭐 새 역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진 지금 상황에 보니까 또 5천 네, 명 넘었네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네.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5천 명대인데 예. 5천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22일 이후에 3개월 만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본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뭐 도쿄도 오사카부 뭐 이렇게 해서 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 사태를 예. 선언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그때까지 이제 긴급사태를 하는 건데 예. 작년 4월 또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 10시지만 거기는 예.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요. 예. 이번에는 휴업 요청을 할 거다. 아예 못 열게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성화방송도 지금 뭐 무관심 속에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뭐 이래저래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위태로운데 사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어제 집행위원회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네. 도쿄에 또 긴급사태 선언될 수 있다고 나도 들었다. 근데 이거는
골든위크 연휴 앞두고 감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지 예. 올림픽이라는 상관없다. 이렇게 올림픽은 한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래요. 예. 다음 달 아까 그러니까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가 일본의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 잘 막을 수 있을지가 올림픽 정상 개최 분수령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데 지난주에 저희 사실 유승민 IOC 위원이 저희 생방송 출연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림픽 닷새 전이죠. 7월 18일에 일본에 들어가는 항공권 이미 IOC에서 왔다. 그래? 열릴 거다. 이렇게 귀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그럴지 지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길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럼 살짝 어제 했던 거를 할까요? 그 5초만. 어제 손흥민 선수 PK 차는 거 잘 못 봤다 얘기했는데 네네. 실제로 어제 넣은 골이 프리미어리그 6시즌 통틀어 첫 골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9번 어제까지 9번 해가지고 5번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